꿈과 희망과 도전이 넘치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조영환 대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나눔 봉사 사회공헌 대상식을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오늘 가장 추운 겨울날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달려와 주신 수상자와 그리고 축하객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씨앗만이 아름다운 봄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한 송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50년 이상 업적을 남기신 분들 함께 오늘 수상자이십니다. 각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서 역경을 이겨내신 그런 도전 한국인들에게 저희는 시상을 해왔습니다. 이제 도전 한국인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리며 앞으로도 개인의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 이 사회의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에게는 나눔 봉사라는 부분들이 더욱 오늘 뜨겁게 다가옵니다. 3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아파트 우유통 앞에 놓인 빨간 덩어리 장갑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 모를 구독자가 빨간 덩어리 장갑과 따뜻하게 끼세요라는 그 편지 한 장, 그것이 도전 한국의 씨앗인 것 같습니다. 작은 나눔과 도전으로 인하여 30년 후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좀 더 깨닫고 불굴의 한국인들을 발굴하고 격려해주는 오늘 시상식이 바로 이곳 프레젠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시상총재이신 이상희 장관께서는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문제가 생겨서 몸싸움이기 때문에 참석 못하고 직접 연락을 주셨고 김영진 장관께서도 오늘 국회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오늘 유경현 헌정위 회장님과 또한 박준 원로부장님, 신용재 이사장님 등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빈들이 있지만 오늘 수상자들이 더욱 오늘의 귀한 귀빈이기 때문에 시상식을 위해서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소중한 분들에게 제가 아끼는 한 편의 시를 선물로 드리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약 새라면 그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내가 만약 꽃이라면 그대에게 향기라도 줄 수 있건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도전과 희망뿐. 수상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도전한국인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